저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빛 쪽에 한 번에 있어? 들어왔습니다 퀀텀. 근데 이거 눈치 챈 거 같거든요. 그리고 A로 들어가. 뭔가 이거 B. 티에슨. 티에슨 반응 속도가. 자, 그리고 일단은 서로 정리되는 상황 1대 1. 그 글로우가 한 명 끊어놨습니다. 네. 탑 신경 써줘야죠. 제스. 이거. 일단 알비가 뭔가 타이밍 좋은데요. 네. 이야. 스파이크 설치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쪽은 퀀텀입니다. 이거 백업 트레이드 킬이 너무 좋은데 제스트가 알비가 콜 해주자 바로 내려왔어요. 네. 2대 1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사실 피스톨 라운드에서 시간을 다 쓰는 게 정말 없는데 양 팀 다 정말 치열. 정보를 좀 좁혀놨어요. 이거 B 아니면 C다라는 정보를 좁혀놨기 때문에 역시나. 그래서 스택스가. 그렇죠. 그리고 아직 여진 성광 둘 다 남았거든요. B 입고 들어가기 힘들어 이러면. 자, 갈라이크는 C로 향해 보는데요. 사이퍼도. 자, 그럼 A 사이트에 전진 수비를 나갔기 때문에 B 아니면 C 확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왔습니다. 숄더 피킹 한번 봤죠. 킹 깔끔하게 TS 정리했고. 그리고 스택스가 스킬 연기가 엄청 납니다. 진짜 까다로워요. 제스트와 스택스가 하나씩. 이게 레이나와 브리치의 차이거든요. 그쵸.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스킬을 쓸 수 있는 브리치와 레이나는 상대방과 킬이 나와야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눈총이라는 좋은 네. 뭐 눈가림용, 시야 차단용이 있긴 한데 그거랑 비교하기에는 좀 성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맞습니다. 결국에는 제스트가 원더워커 마무리 때문에 A탑에서 또 백업까지 왔거든요. 이거 스파이크! 나! 와! 잠시만요. 그리고 뒤! 이걸 갈라이크가? 컸죠. 하지만 알비가 원더워커 정리를 했고 그 중요한 건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치까지 걸렸고 이러면은 C사이트에 있던 인원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어차피 스파이크 회수해야 되고 갈라이크 위치 확인됐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C는. 자, 그래서 비전의 사이퍼가 일단 C 은신처까지는 영역을 확보했고요. 자, 근데 갈라이크 선수가 미드를 계속 컨트롤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백업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컨트롤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ABC 한 명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곳을 못 가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제사! 이거 너무 어깨를 보여줬어요. 언제까지 네.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깨를 너무 보여줬어요. 그래서 탈골이 됐습니다. 네, 그대로 잡아내면서 어깨 네. 빠져버리고 자, 이러면 네. 세이브하는 판단 TSN.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비전 입장에서는 앞서 두 번째 라운드 스펙터를 보유하고 이번 세 번째 라운드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세이브도 충분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총기도 많이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긴총 AR을 들었습니다. 약간 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초반에는 좀 패배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지만 한번 기세를 타면 일단 그 기세 못하게 제스가 한 번 더 갓라이크를 잘라냅니다. 원더워커는 은신처. C사이트 위에서 쏜 센스있던 벽이었죠. 시야를 훔치겠어. 들어와 보는데요. 정. 이거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제스가 한 번씩만 피킹을 해주고 나머지 인원들 백업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거 알비가 A쪽 긴 길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됐다. 정말 침착하게 비전스 될까. 퀀텀 상대로 좀 연습게임이나 이런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반대로 돌았던 퀀텀 스트라이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은 스파이크가 B로비 쪽으로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기게 되면은 네. 수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럴킹하고 있는 알비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좀 기다리고 있고 알피나는 차고 쪽 제스트? 되게 비전 스트라이커가 정말 영리한 게 세이지가 계속해서 A롱 전진을 하면서 A사이트 안 와, B씨만 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이 맵의 공격에 유리한 점은 세 가지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혼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나? 오? 셰르페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 좀 어려웠습니다. 킹이 더블킬 글로우가 TS 마무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엔진 완벽한데요. 비전 둔화 구슬에 이은 연계 그리고 앞에서 혹시나 모를 전진 수비까지. 자, 그래도 트레이드는 됐습니다. 그런데 스택스가 하나 더. 이거는 조금 약간 급한 점프. 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 공격팀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그렇죠. 설치까지 어쨌든 설치를 이어갔어요. 항상 4라운드 주고 5라운드 타이밍 때는 한 번은 가져왔던 퀀텀이었는데 일단 분위기 괜찮습니다. 2대3의 상황에서 킹이 커넥트 쪽 그리고 창설이고 오퍼까지도 네. 회수한 걸로 봤거든요. 예스 영리하게 사이퍼가 뒤로 돌고 있습니다. 감옥
퀀텀 스트라이커 위치 확인했죠. 알비 벽 세우고 체크 한 번에 들어갑니다. 킹 하나 그리고 봐야 할 곳이 좀 많았죠. 코사가 킹을 바로 정리하고요. 이거 급하게 급하게 도끼. 오, 알비 근데 이거 리테이크는 현실적으로 한 칸 한 칸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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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지. 야 반응 빨랐어요. 괜히 갔다가 눈 좀 와 왔다 왔다. 야 타임 이제 시작이에요. 여제 여제 하지만 스택스 기다리고 있어요. 연계 궁극기 잠시 비켜볼래?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A 롱길의 전진 수비 나왔어요. 스택스가 일단 코사 정리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이거 시간만 끌어주면은 창에서 나옵니다. 창에서 하지마 스택스 충분히 할 거 같지. 창에서 창에서 창 쪽에서 글로우가 둘 정리 그리고 알비가 코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6개 라운드 빠르게 가져왔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어? 싸움 들었어요. 싸움 들었어요. 이거 또 다시 한번 전진 세이지 알비는 왔어요. 자 일단은 창문을 막고 아쉬운 게 퀀텀이 이거를 역이용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오 스택스 TS는 미드 바깥쪽에서 계속 B사이트 안쪽 공략합니다. 킹이 이 와중에 코사 정리 C사이트 마무리가 됐고요. 위치 걸렸고 스파이크 이제 책임입니다. 어차피 2코라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총만 떨고도 이득이다 이런 생각으로 게임할 거거든요. 퀀텀 스트라이커 글로우는 사이트 위쪽 TS니 한번 들어가 보나요? 봐야 할 곳이 많은데 여기까지 글로우가 스파이크 확인했고 이러면 알비 출발합니다. 아 진짜 침착하네요. 언더워커도 킹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무결점 플레이 비전 스트라이커.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알비 선수 세이지 선수가 왜 A길에서 저러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 텐데 저거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것들 찾아 거의 3-4할 정도를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단한 게 저는 저렇게 못 참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요 못 참아요. 그렇죠.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선수는 다릅니다. 나도 이제 총을 쏴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못 참고 나가는데 사실 저런 거 하나하나가 다 팀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동료를 믿겠다. 네. 저기서 따오는 정보의 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비전 스트라이커 7라운드를 딴 거는 전진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상대방의 진입을 방해. 네, 궁극기를 쓴 것도 전진 수비를 나가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보였던 균열과 같이 들어가는 연계 브림스톤, 그죠? 이 킬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엔 킬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스트 오퍼 창문 한번 체크. 나머지 인원들은 A 쪽에 있습니다. 감옥. 근데 세이지가 장벽 시간 끌어줘요. 이런 부분들이 전진 수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어쨌든 장벽을 한번 시간 끌어주면은 두나고수 던져주고 빼고 올 때 기다려주고 그 사이에 미드 한번 찌릅니다. 근데 이거는 들었어요. 에피나가 봤어요. 예. 자 본 것을 바탕으로 일단 상대방을 잡아냈고요. 스택스 정리 에피나. 퀀텀은 이런 식의 플레이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알비가 A쪽 긴 길에서 나오는 것들을 퀀텀 스트라이크가 오히려 역 이용하면서 끊어주는 플레이들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미드창 찌르는 거를 예상을 하고 한 번씩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워낙 특색 자체가 퀀텀은 계속 페이크성 공격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쪽에 올인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똑같이 이제 레이나가 페이크성 플레이를 하고요. 시롱을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25초. 레이나 손에 대면서 들어갑니다. 잡아냈고요. 자 A로 백업을 가져 쪽에... 성공했어요. 이거 페이크 네. 성공했는데 성공했어요. 문제는 혼자서 몇 명을 잡느냐.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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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킹까지. 이러면 많은 걸 좀 해줬죠. 남아있는 그렇죠? 시간 10초인데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 동료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까지 아직 끝나지 않아 스택스 살려주면서 자 그러면 3대2 자 그래도 퀀텀 입장에서는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체력 70 아 알비가 세이지 싸움에서 승리. 이거 그냥 힐 채우고 엔트 서주죠. 그리고 롱길 확인되자마자 이거 스택스가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영리해요. 스택스가 와요. 영리해요. 스택스가 와요. 그리고 침착하게 한발 뒤엎고 마무리. 앞이 안 보여요. 이러면 오퍼레이트까지 뺏기거든요. 스킨 있는 오퍼. 넘기네요. 넘기네요. 그러네요. 어차피
오퍼를 돈이 쓰는, 또 많아서 아니, 돈도 돈인데 어차피 네. 오퍼를 쓰는 유저가 지금 제스트에게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제스트가 이미 오퍼를 들고 있었어요. 아 너무 네. 많아서? 그렇죠. 두 자루 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두 자루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흔히 공방이나 저희가 하는 랭킹전에서는 A탑 한 명 보고 C탑 보면 아 C롱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전 스트라이크 특색상 잘 생각해보시면은 전진수비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퍼 두 자루보단 사실 저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색깔상 자 이렇게 18대 0까지 라운드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퀀텀 입장에서 슬로 스타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출발을 좀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출발선에서 엔진이 퍼졌어요. 네. 그래도 갈라이크 선수가 하나를 만들어내겠는데 킹 킹이 한번 적극적인 움직임 침착해요. 상대방의 위치를 참았어요. 보고 네. 내 동료를 죽이게 안쏘거든요? 되진 않겠어. 더 끝까지. 잡으려고. 네, 끝까지 체크하고. 네. 괜히 쌌다가 트레이드 킬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알비도 그리고 회복. 휴. 장벽 막아놓고 다시 딴 데로 갑니다. 깔끔하게 넘어오는 거 엉덩이를 맞죠. 글로 노려내요. 와 이거는요. 심리전을 진짜 이렇게 이용하나요? 그렇죠. 알비 선수가 사운드를 내고 거기 네. 숨어있거나 다른 선수가 네. 그렇죠. 대부분의 선수들 판단이라면 장벽 쓰고 빠지겠거니 이건 시간 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글로우가 다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럭킹하는 위치까지 왔고요. 알비는 너네 이거 위로 올라올 거니까 아 이거 또 당하겠는데 또 당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알고도 당하네요. 알비 두 번째 킬은 이거는 사실 샷발 피치커를 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퀀텀 입장에서는 잡힐 듯 안 잡히는 비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멘탈이 나갔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뭐 확실히 산산조각난 건 아닌데 네. 사실 금이 갔어요. 자 그래서 그 금간 멘탈을 좀 붙이려면 라운드 스코어 하나가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금갈 것 같아. 지금 총기가 이거 마샬? 마샬? 근데 뭐 마샬도 써서 헤드 맞추면 되거든요. 사실 맞출 수 있으면 되는데 이코 라운드 다음 돈을 맞춰 넣고 지금 마사를 구매했거든요. 네. 자 연마 그리고 C 사이트 한점 돌파 보여줍니다. 아 진짜 계속 위치를 바꿔주니까 이게 분명히 오른쪽 돌 거란 말이죠. 네. 항상 오른쪽에 사이퍼가 킹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체킹 먼저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시야가 다 오른쪽이에요. 근데 킹은 반대 있어요. 반대 쪽에 있거든요. 아 킹이 둘 일단 정리를 했고요. 스파이크 설치 타이밍도 늦췄습니다. 시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롱길을 먹었어요. 롱길을 먹었어요. 스택스. 심지어 이거 설치도 안 돼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롱도 봐야죠. 스택스 하나 더. 균열까지 있고 스킬 아직 많이 있습니다. 3대 1의 상황에서 세이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아군의 백업을 기다리는데 혼자 다 해버립니다. 네. 그만큼 샷발에 자신감이 넘치는 스택스. 자 그래도 에피나가 저 좁은 틈을 잘 빠져나왔어요. 부활까지 쓰면서 자 부활을 쓴다는 건 사실 엄청 유리한데 자금 차이를 또 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비전 스트라이커 에피나 선수는 스파이크 설치가 아니라 상대방을 잡아내겠다. 쉬리프의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넘어오는 거 첫 발이 빗나가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46 자 이러면 우퍼를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에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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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은 네 부활 써서 뭐 자금 차이 벌리려다가 두 명의 총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론 남은 라운드가 두 라운드밖에 안 돼서 전반전이 돈이 너무 많네요. 아 그렇네요. 네 양쪽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연패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추가 크레딧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이 많지 않나 싶어요. TS는 여기서 오퍼레이터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C사이트. 아 이게 C사이트 진짜 킹이 심지어 항상 오른쪽에 한 두 번 있다가 오른쪽 피킹 하자마자 반대편에서 계속 페이크를 넣어주는. 어? 이거 연막자가 온다. 그럼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스택트는 미드 찌릅니다. 이번에 알아요. 이번에 티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퀀텀 스트라이크 어차피 한쪽 찌르면 항상 돌아오는 거 그리고 럴킹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그렇죠. 식의 끌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더워커도 킬 만들어내면서 여세. 자 이렇게 되면 설치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틀어 막았어요. 근데 설치가 좀 늦긴 했는데 일단 이거 틀어 막아놓고 B 로비 쪽 공격 측 베이스 쪽에 투자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두나 고실까지 투자 이번 라운드는 반드시 가져오겠다. 제스트 그리고 지금 인원 투자를 C 롱에다가 등용을 투자했거든요. 오우. 첫 발은 빗나갔습니다만 이쪽? 끝까지 한번 쫓아보나요?
아무튼 C롱 쪽에 퀀텀 두 명의 인원 그리고 사이트 안쪽 에피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아파요 없거든요. 글로우가 에피나 정리. 자 벽을 치고 궤돌격. 하지만 이게 다 생각이 있었던 도가이든지 도가리든지요. 언더워커가 글로우 잡아냈고 사냥꾼의 분노까지 궁극기 많이 투자하면서 반드시 라운드를 가져오겠다라는 생각 그대로 라운드 챙겨갑니다. 서로 교환. 공격 때 무조건 땀아야 피스톨 라운드 때 만약에 이제 방어 피스톨 라운드 때 지게 된다면 진짜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무조건 따야 됩니다. 퀀텀 스트라이커의 스타트가 조금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그렇죠. 출발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이럴 때요 팀 보이스에서 탄식음 나온 아하후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긍정적인 발언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13개 라운드를 가져와야지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10개, 11개, 12개 가져와도 못 이기거든요. 결국에는 13라운드가 중요합니다. 그 절반 교환되면 네. 다시 한번 시작하자 보나? 이러면 좀 탄식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전후반 교환되면 봐야죠 상황을. 아, 끝난 게 아닙니다.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에 제스트는 C롱 쪽 은신처에 한 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섹스가 칸라이크 정리. 이러면 C 뚫렸고요. 공격하는 퀀텀 입장에서는 A를 공략하는 와중에 뒤도 한번 봐야 되는데 내 동료를 죽이게 에피나가 원더워커를 살립니다. 그리고 체크를 했고요. 네. 그런데 글로우의 위치도 오! 에피나! 이 자리가 총구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쵸. 글로우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킬 하나씩 나온 거나 준비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4대4? A세트 긴기를 막아놓기 했는데 뚫렸어요. 아 제스트! 오. 지금 더블도어 지나오는 코사 선수를 깔끔하게 잡아냈죠. 알비가 에피나를 정리하면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TS니 킥 마무리. 화살이다. 침착하게 사이트 그리고 들어오는 거 어우 위쪽 정리 안 됐고 스택스가 마무리 한 번 더 2대1까지 체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바 모든 스킬을 쏟아 붓거든요. 네 마지막 라운드니까 네. 시간만 끌면 된다. 시간만 끌자. 아 스택스 진짜 노련하게 쓰네요. 성광 균열 뭐 타이밍 여진까지 그냥 골고루 뿜어줍니다. 결국에는 스택스의 킬 3개가 나오면서 11대1로 양팀의 전반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양팀의 후반전 비전 스트라이커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네요. 사실상 이제 이번 라운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비전 라운드를 우선권을 가져가면서 네. 강하게 총기 구매 과감하게 해주고 계속 라운드 가져가고 우선권 가져간다면은 아직 모른다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퀀텀 스트라이커도 상당히 전진 수비를 좋아하거든요. 정보를 기반으로 한 플레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지. 자 이어지는 양팀의 피스톨 라운드 후반전입니다. 네. 비전 스트라이커는 야, A 이거, 쪽에 힘을 싣습니다. 어, 코사 그냥 나가. 오? 어? 응? 정보 걸 일단 봤어요? 걸렸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A로 그쵸? 뛰죠. 네. 이럴 수 있는 게 미드 두 명 점프하는 거 봤어요. 네. 하지만 세이직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자, 영리하게 생각하면 비전 스트라이커 그냥 돌립니다. 돌려야 돼요. 그냥 돌려야 돼요. 자극제 신호기 그냥 돌리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대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천천히 그쵸. 원더워커가 나왔거든요. 원더워커가 트레이드 킬만 나와도 원더워커, 원더워커! 일단 하나 그쵸. 마무리. 트레이드 킬만 나와도 공격 측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군대가 세 군데 다시 한번 A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돌려요. 그렇죠. 심리는 계속 겁니다. 자, C로 갈 줄 알았지 아니야 A로 롱 쪽 향해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벽이 없어지거든요. 네 A롱 쪽에 벽이 안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없죠. 없었습니다. 피스톨 라운드에 더군다나 하나씩 교환이고 지금 C에서 진짜 뛰어와도 맞습니다. 봤어요. 이때 4 상황. 아, 스택스가 근데... 숨어있던 갈라이크를 마무리. 장벽을 일단 입고 하나 막혔어요. 아군을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스파이크 설치. 네, 탑 쪽에 천천히. 있는 인원도 알고 있죠. 언더 쪽에 한 명 있으면 되죠 이거는. 네. 이러면 언더 쪽에 둘. 최대한 스킬을 사용하면서 리테이크를 해야 됩니다. 코사는 장벽은 지워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안쪽까지는 들어왔어요. 떨어지는데 아 백업이 좋아. 킹 방금 킹의 그 무 킹 그는 도대체 그냥 킹이거든요. 뭔가요 방금? 방금 전에
중간에 네. 잡아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헤드를 오. 언제 맞췄죠? 와 킹손수 피지컬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비전 스트라이커의 매치 포인트 라운드 스코어 12-1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양팀의 14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이러면 좀 힘들겠는데요. 네. 피스톨 라운드도 좀 내줬기 그쵸, 때문에 이거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매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선권이 너무 넘어갔어요. 이러면 믿을 수 있는 거는 마샬로 머리를 탕탕. 자 이제 퀀텀 입장에서는 뒤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잘하는 전략이 잘 안 먹히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을 준비해 왔나요? 퀀텀 스트라이커? 아 스택스 다시 한번 원더워커 빠르게 마무리. 총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마구 밀어냅니다. 스택스가 하나도 알비도 이해질세라 함정이 기다리는 플레이 너무 잘해요. 그리고 뒤에 돌아오는 거 와! 킹 스택스 킹 TS는 체념했습니다. 아, 아 고양이 아, 보고 있어요. 킹냥이가 이렇게 아 허여운 고양이 킹냥이 저 스펙 고양이를 마무리